7의 분류죠? 기초로서는 중요하죠. 일단 법률 사실을 일단 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용태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나왔어요. 법률 용어는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줄임말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스 시간에 사건, 사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개똥이가 말똥을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이려면 개똥이의 정신작용이 뭐가 돼요? 개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건은 뭐냐? 사건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0년 동안 남의 땅을 점유하면 취득시효한다. 그러면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취득시효는 뭐인 거예요? 사건인 거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한다. 10년 동안 소멸시효도 시간의 경과니까 뭐인 거죠? 사건인 거죠.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이것도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인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취득시효, 소멸시효, 존속시효, 사건 이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는 크게 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연현상이죠. 봄이 되면 따뜻하고 가을 되면 서늘해지고 겨울 되면 춥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러한 자연현상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 시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진짜 법적 사건인 것은 일기예보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비가 옵니다. 내일 눈이 옵니다. 바람을 빕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뭐죠? 사건이고 나쁜 짓 것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죠. 예외 없죠? 자,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자연현상으로서 뭐인 거예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삶과 죽음, 생사는 사건입니다. 왜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사망이 사건이라는 거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가 되죠?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당이득이 사건이에요. 부당이득이. 자, 이 부당이득을 이해할 때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이 아니라 뭐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고 원인이 없다라는 말은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부당이득도 사람의 정신작용에 개입되지 않는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태입니다. 용태가요 둘로 나뉩니다.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뉘어요. 물론 말뜻은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 밖으로 표출되고 있으면 외부적 용태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적으로 외부적 용태라는 말은 안 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냐 하면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행위라는 것의 법적 의미는 꿈지락거리는 게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뭐인 거죠? 행위인 거죠.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물론 행위지만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것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뭐가 됐어요? 표출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가 돼요? 행위가 되는 거고요. 내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의식이죠. 의식. 근데 우리 교재는 제가 이 의식을 내부적 용태, 의사적 용태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내부적 용태인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거다. 이 정도고요.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선의와 악이죠.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가 되는 거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그래서 만약에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알고 있는 제3자. 이것도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설명 안 드릴 건데 그래서 선이 그러면 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모르는 거. 악이 그러면 뭐죠? 알고 있는 거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를요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개념은 법에 적합한 행위, 법에 부합하는 행위가 적법행위고요. 위법행위는 법에 반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뭐죠?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고요.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채무불이행이고요.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보상이라고도 하죠. 그죠? 손해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이 뭐죠?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럼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혔으니까 저의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인 거죠? 위법행위죠? 따라서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거는 손해배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보험에 가입해 있어가지고 보험회사가 해주거든요. 이걸 그냥 뭐죠? 손해보상이죠. 왜요? 보험회사는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요새 최근에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죠? 사이가 안 좋죠? 뭐가 쟁점인 거예요? 쟁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한일 간의 협정으로 해결된 것은 보상 문제라는 거예요.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개별적 기업에다가 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 판례 기본적인 축인 거예요. 근데 왜 일본 애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크든 작든 돈을 주게 되면 손해 배상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 행위가 뭐라의 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위법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배상할 일이 없는데 왜 한국법 우리한테 배상하라고 하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은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그렇잖아요. 돈 줬잖아요. 그죠? 돈을 줘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위안부 할머니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뭐로써요? 보상으로써. 위할머니 할머니한테도 자기들이 뭐 한 게요?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쓰럽고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돈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청구권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돈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하면 주겠다. 법인 만들어라. 재단법인. 그 대신 우리는 단돈 10원이더라도 뭐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손해 배상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나쁜 짓 한 바가 없고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위법하지 않는데 왜 한국 법원이 우리 자기들을 위법하다고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뭐 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가장 문제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요. 수험적으로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중요한데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니까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둘 다 뭘 요구합니까?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내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 개별적으로 이걸 막 잔뜩 외우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낯선 지문이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외울 게 아니라 뭐 해야지만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 거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는 아 요거는 위법행위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구나. 아 이거는 위법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뭐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십시오.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꼭 가져가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가요. 둘러 나뉘어요. 이 부분이 민법의 기초로서 가장 중요하죠.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준법률행위가 돼요.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준법률행위예요.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시작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날씨가 오늘 참 쌀쌀하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니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죠? 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의사표시입니다. 감 잡히시죠? 그죠? 자,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 아닙니다.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의사표시죠. 감 잡히시죠? 다시 말하면 날씨가 춥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의사표시가 아닌 거고요. 커피 한잔 하자는 말 속에는 제가 뭘 원합니까? 커피를 먹기를 원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요? 커피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잖아요. 결혼하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결혼하잖아요. 집 팔라 그랬어요. 좋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는 거죠? 집 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고 집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산다는 말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다. 특징은 뭐냐? 그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고 이 법률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하루 종일 이 법률행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예요. 따라서 준법률행위 자체는 의사표시가 없다라는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준법률 효과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준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다.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죠. 교재 한번 읽어볼 건데요. 41페이지 중간에 나예요. 나 보시면 준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뭐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의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뭐가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준법률의 구체적인 걸 볼 건데 일단 우리 교재는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뭐가 나오죠? 의사의 통지가 나오죠.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개념은요, 형성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걸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 의사표시하고 개념적으로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뭐와 뭐가 의사의 통지죠? 최고와 거절. 최고라는 말이 뭐죠? 독촉, 촉구죠. 독촉. 자,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300만 원. 안 갚아요. 전화해가지고. 야, 자식아. 야, 왜 안 갚아? 오늘 갚아야지. 이게 뭐예요? 최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최고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쓸 건데 뭐로 이해할 겁니까? 독촉, 촉구로 이해할 거고요.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거든요. 관념의 통지는 뭐냐 하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교재 예를 좀 볼 건데 교재 보시면 이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읽어보면 관념의 통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 뭐죠?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예요. 자, 예컨대 예를 볼 건데 이거는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기초기 때문에 뭐죠? 개념을 잡는 연습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표시에 아닌, 자, 제가 회의하면서, 자, 우리도 사원총회 개최합시다. 의사표시에 아닌, 의사표시죠. 왜요? 제가 뭘 원해요?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를 원진하네.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회의했어요. 회의해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내일이 며칠이죠? 13일인가요? 13일이요? 11월 13일 오후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라고 보냈다면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거는 뭐가 돼요? 관념의 통제.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념의 통제.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사원총회 소집은 뭐라고요? 의사표시예요. 그죠? 근데 소집하기로 회의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 지금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제주도 가가지고 땅 좀 사. 라고 얘기했어요. 의사표시에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합니까? 땅 사기를 원하잖아요. 따라서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 대리권의 수요는 뭐인 거예요?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모르겠냐면 제 친구 개똥이가요 제 대리인이에요. 이거는 뭐죠? 개똥이가 대리한 사실을 알려주는 뭐가 돼요? 사실의 통지. 따라서 대리권을 줬다는 대리권 수여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외우면 틀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머리끌자를 따서 외우는.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하면 그 말장난이지. 그냥 말만 봐도 그냥 틀린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대리권을 주는 건 명백히 뭡니까? 의사표시입니다.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교재? 채무 승인? 좀 곤혹스럽지 않나요? 아까 시간에 청약은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더니 을이 좋다 내가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승낙은 의사표시잖아요. 근데 승인은 관념의 통지래요. 그죠? 그러면 승인하고 승낙하고는 뜻이 다른 말인가요?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채무 승인이라고도 하고 채무 승낙이라고도 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왜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는데 단어입니다. 권리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라는 말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파워를 우리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어떤 힘인 거죠? 법이 인정해주고 있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 의무는 법적 구속이에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 구속을 말하고요. 의무가 되려면 반드시 해.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뭐라고요? 반드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왜 채무 불이행이 위법행위냐면요. 채무는 대표적인 의무잖아요. 의무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그것은 법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위법행위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채무 승인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실제 겪은 일인데,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 갔더니, 20년 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놈이 저한테 돈 갚으래요. 그래서 내가, 뭘 보는 자세가 그랬더니, 제가 한 25년 전에 15만 원을 빌려갔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자식아, 뭔 소리야? 니가 임마, 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 어떤 이놈이 비례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식이 그 중간에 달라라지 왜 안 달라 그랬어? 아니, 네가 줄 줄 알고 말하는데 벌써 25년이 지났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그놈하고 대판 싸웠어. 이 자식이 왜 햇소리야 웃기고 있네? 그래서는 대판 싸우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잘라고 누워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때 카드값이 오잘라가지고 그놈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인마, 나 15만 원 입금 좀 해줘?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15만 원 빌린 게 맞네. 요게 채무 승인이에요. 자,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는 이행하겠다 말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 승인이라는 말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자, 다시 한 번요. 자, 채무는 뭐라고요? 의무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채무 승인이라는 말은 돈을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승인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채권 양도의 통지. 이해되시죠? 채권에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건 뭐죠? 관념의 통지인데 또 곤혹 쓰는 게 나오죠? 승낙. 채권 양도에 뭐가 나옵니까? 승낙이다. 이것도 뭐래요? 승낙이라 써놓고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래요? 관념의 통지래. 왜 그런지도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나중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게 다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이때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을에게 갚을 돈을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병한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과 병이 지들끼리만 쑥덕쑥덕해서 양도라면 요 갑은 아직도 을이 채권자인 줄 알고 을에게 돈을 갚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을은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채권 양도의 통지인 거예요. 갑은 양도하지 마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갑은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 양도의 뭐라고요? 승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양도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인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 양도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채권 양도의 승낙은 승낙이라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승낙이라고 쓰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를 의합니까? 관념의 통지를 의하는 것.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감정의 표시가 나와요.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꿀꿀하다, 슬프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나 오늘 기분 들었거든? 이게 뭐이긴 해요? 감정의 표시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뭐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감정의 표시로서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용소가 있어요. 용소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감정의 표시로서 뭐죠? 준법률입니다. 용소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소예요. 그죠? 얘가 나와있죠.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용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용소한 사실에 대해서는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없습니다. 용서한 사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부인이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는 이혼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는 위자료도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용서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정치인들 보면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야? 감정 다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자기에게 뭐예요?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두 분 남녀가 계시는데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이 각 썼어 인간아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당신과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당신을 버리고 바람피 확 뒤져버려야 되는데 애도 있고 당신도 있고 뒤지지 못하고 뭐 어쩌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 이참에 용서한다고 하니 어쩌죠 잖아요. 찢어버리셔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용서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남편에게 유리한 증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자료를 제기하면 들고 나가지고 처가 나에게 뭐 했습니까? 용서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서 같은 거 쓸모없어요. 진술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진술서만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또 바람핀 남편 입장에서는 용서라는 말을 뭐죠? 꼭 쓰셔야 되고 부인 주무실 때 그 용서란 말 위에 지장이라도 좀 찢어 놓으셔야 안전하다. 그죠? 자, 용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분쟁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표현행위에서 사실행위가 나오거든요. 교재는 뭐 순수 사실, 혼합사실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행위. 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뭔 개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솔직히 모를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읽거라니까 뭔 개소리인가 싶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위가 있을 때 왜 그 행위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 이거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더라도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돼.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준법률 행위 중에서 감정의 표시,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법률 행위가 사실 행위인 거예요. 나머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법률 행위를 싹 뭐로 집어넣고 있어요? 사실 행위. 표현 행위, 비표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이빨을 닦았어요. 그러면 이빨을 닦는 그 행위는
저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용태죠. 그죠? 이빨 닦는 것이 외부적 용태 행위잖아요. 이빨 닦는 것이 물론 위법하진 않죠? 적법하죠? 근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인 거예요? 준법률행위고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 제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는 것도 뭐예요? 적법행위고 준법률행위고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행위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실행위. 그래서 실제로 사실행위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행위의 99.9%는 다 뭐인 거예요? 사실행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다듬는 거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방구를 끼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밥 먹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다. 이런 게 책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려면 망치질도 해야 되고요. 삽질도 하고 콘크리트도 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인 거예요? 사실행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장물을 발견하려면 삽질해야죠. 삽질하는 건 뭐겠어요? 사실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행위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하고 인간행위의 99%는 다 뭐라고요? 사실행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 사실을 끝냈어요. 교재를 넘겨보시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박스를 보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뭐냐면 준법률행위예요. 법률요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설명이 편해서 그렇고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박스를 보실 때 요걸 다시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넘겨보시면 4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대표이자가 나와요. 자, 44페이지입니다. 자, 44페이지죠. 대표이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요 대표이자만 풀고 수업 끝낼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기억나시나요? 아까 제가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청약과 승낙은 뭐죠? 법률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계약,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인 거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물론 선의도 뭐죠? 법률사실이고 그중에 뭐가 되죠? 내부적 용태겠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자, 시간의 경과는 뭐죠? 사건이고 사건은 뭐라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게 뭐죠? 사건이잖아요. 4번 무권대리행위의 취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어디나요? 이거죠. 최고는 독촉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그죠? 그죠? 최고는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죠.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동글뱅이 한번 쳐볼까요? 최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한 효과는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왜요?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이니까요? 법률 행위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거의 다 틀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런 의미인 거죠. 자, 5번 지문이 나왔을 때
민법 제552조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이런 분이 있어. 아이씨, 엿됐네. 나 552조가 뭔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민법은 몇 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나오면 그냥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갔더라도 이 5번 지문이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가 한국어가 후치어라 그래서 결론이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문장을 이해 못하겠으면 뭘 보시는 거예요? 결론.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 거다잖아요. 그죠? 결론이.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다시 보시면.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뭐가 그런 거예요? 법률 행위가 그런 거죠. 계약이 그런 거예요. 단독 행위 그런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없어요? 법률 의사 표시가 없어요. 앞에 뭐가 없습니까? 법률 행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최고라는 말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고 계약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뭔 개수인지 모르더라도 5번이 뭐죠?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문제는 4번이 힌트예요. 왜 4번이 힌트냐면 4번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최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고 뭐라고요? 준법률행위라고 먼저 써줬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뭔가 특이한 예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시면 최고다, 추인이다, 겉 이런 거 수백 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용어로 문제를 만들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행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민법 문제의 포인트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갑니까? 다음 주에 요 법률행위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